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한 사람이라면 너는 이렇게 말할 텐데 너희라 말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유럽 지방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의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기도하러 가다가 또 루디아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후에 전도하는 중에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일어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간수도 나오게 되고 또 루디아 가정과 교회 모든 기도하는 일꾼들이 모여서 세워졌던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이 심히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죠. 교회는 꼭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공동체로 구성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생각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고 어떤 번역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져라. 생각이 있고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면은 어떤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살아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마음, 예수님이 가르쳤던 삶의 태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품으라는 말은 달리 해석해보면 그것을 내가 소유하라, 본받으라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학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또 생각의 중심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공의를 원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섬기려 왔다. 거기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기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린 자, 삶의 방향과 의미와 기운을 잃어버린 모든 자를 찾아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간 삶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성경을 읽으셔서 그렇게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5복음서 하게 되면 히브리서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구약적인 내용이 많죠. 그런데
거기 히브리서 10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사복음서와 신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생애 마지막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모든 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마쳤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로 자기를 한 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예수님의 삶의 태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그 가졌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빌립보서 2장 5절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고 살려고 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그의 삶의 중심을 항상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이 2월 4일인데 입춘을 맞이했고 새로운 계절을 우리가 인식하게 됐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음력 설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또 마음을 다짐하면서 또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지때때로 어떤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다시 살펴보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마음의 태도를 정하고 새롭게 산다는 것은 심히 유익한 일인 줄로 압니다. 제 집에 냉장고에 써붙인 글자 하나 있는데 Every moment is a new beginning. 매 순간순간은 새로운 시작의 시점이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주를 살아갑니다만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태도, 새로운 감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교훈이라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것을 본을 삼고 어떤 것을 향해서 또 살아나가야 할까 하는 문제를 예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얘기 안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러나 삼위로 각각 역사와 기능을 하고 계신다마는 하나님과 본체셨다. 같은 본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물론 우리 성도들 동등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동등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이 지상에서의 사명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약할 때,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리까지 가셨고 그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한 번에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잖아요. 매를 많이 맞고 채찍을 많이 맞고 조롱과 멸시 다 받아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거기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결국은 낮추시고 복종하고 복종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제 옆에 공동체 일원들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러므로 그 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런 낮아지고 낮아지시고 순종하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까지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는 태어난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만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미리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주시는 말씀의 본명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서적으로 하거니와 성경 곳곳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아까 신성능 목사님도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여러분과 나는 이 공동체는 한 가지 목표가 동일한 게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 교회가 보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음목회 회원들 여기 오실 때마다 또 오셨다 가실 때에도 집에 가실 때도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올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오시고 또 여기서 나가서 집으로 갈 때도 집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태도, 예수님의 또 그 모든 생각하시는 바가 결국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 결국은 승리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좋은 본을 삼아서 그 본을 선택하고 본받는 것입니다. 저는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룩한 발자취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번역됐고 나중에는 그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여자 한 분이 소개가 됩니다. 찬양을 잘합니다. 아주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탑 싱어입니다. 노래 잘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한 번도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빈민촌을 가자. 가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를 경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문을 어떻게 할까? 그때 당시는 신문에 술 광고, 담배 광고가 많았습니다. 이거 아니다. 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니 이러면 신문사가 경영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중에는 이 신문사의 방향이 바꿔지고 이런 신문은 믿을 만하다 해서 더 많은 부수가 그 신문을 구독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음악하든지 신문을 경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녀라면 자녀를 어떻게 예수님이 키우실까?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면 여자대로의 삶의 방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라는 말을 WW What would Jesus J.D. 이렇게 해가지고 약자로 뭐 물품을 안고 팔기도 하고요. 여기 팔찌도 껴서 그걸 보면서 생활하고 하는 것도 상품으로 나온 걸 봤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참 이렇게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편지를 보니까 시대적으로 조금씩 조금 지나갈수록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런 초기에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다. 두 번째로는 조금 내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는 예배에서 교회 교인 중에 지극히 적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다. 마지막에 그의 생애가 끝날 때쯤에서 디모데라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는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 주님의 그 자기를 낮추시면서 끝까지 낮추시는 모습을 본받고 살았던 이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통해서 깨달은 바 있어서 남보다 못지않다 고개를 든 사람이 성도들보다도 못하다.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전도 생활을 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출발할 때가 됐습니다. 봄철도 되어졌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어야 할까? 그동안 여러 방향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도 서로를 높이고 오늘 5장에도 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봐 남의 것과 다른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예수님들 본받고 살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높이 정하고 그 방향을 힘있게 나가는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님께로 와서 신앙 고백하고 영광의 천국에 가는 일에 쓰임받던 인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삶에 그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복된 출발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춘을 맞이하며 세계절을 또 의식하게 하시고 또 설날을 맞이하며 또 한번 새해를 맞이한 것처럼 다짐할 귀한 시점에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살아나가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개인생활 말할 것도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대화하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기도해가면서 특별히 은목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암달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